시어머니를 늘 관찰하면서 속마음까지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그게 아프리카 어디에 있어? 그 거기 아프리카 어디? 왜 아프리카라고 써있나? 저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랑 그 어머님 고향에 가서 그 동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동물 그 저 그 불렀어요. 그 되게? 네. 무서워서. 깜빡할 건데? 네.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네요. 어머님 고향 이름 보여요? 그 고향? 네. 시골. 시골? 아니고 그 대전. 대전에서 조금 더 가서. 나중에 어머님 가면 같이 가면 안 돼. 나 가보고 싶어. 그럼 나중에 궁금했어. 한번 가보자. 저도 어머님한테 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대화 하고 그 할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여기 집에 있을 때 그 대화 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슨 대화 할 수 있는지 그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고부가 외출을 하는데 어디를 가기에 김 회장님 표정이 이렇게 밝으시지?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이고, 친정아버지 뵈러 오셨군요. 저기 왔어요. 친정아버지는요, 고향 금산에서 아직까지 인삼농사를 짓고 계시대요. 김 여사는 이 집에서 5남매 장녀로 자라셨대요. 그래도 이 조그마한 집에서 우리 식구가 할머니, 고모, 우리 딸네들, 엄마 아버지 여기 다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 지금은 소가 없는데 옛날에는 소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여물을 끓였었거든. 와, 친정에 오니까 김 회사님 청산유수네.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면서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발레리아 씨도 시어머니 손을 잡아주는 용기를 내고 이런 것들 있는 걸 보니까, 그치? 네. 응? 하나 벌써. 오, 이게 뭐야? 인삼 깨는 갱이야. 아, 무거워. 여기 금산에는 인삼이 유명하거든. 근데 이걸 뭐예요? 그냥 아니, 이렇게. 인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콕 찍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는 거야. 시아버지가 몸소 열심히 사용하는 모습에 고부가 한바구음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으니까 분위기 참 좋아요.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해버려야 되는데 마음을 너무 안 쓰고 지금 뭐 이렇게 걔가 뭐 저기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말 거는 연습을. 모든 거 다 좋아했어요. 그 어머님이 대화 많이 하고 내 옆에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에도 어머님이 많이 웃었어요. 그거 처음 봐요. 아니 갑자기 뭘 뒤지세요? 이 모자를 뭐 하시려고요? 의외의 모자 두 개에 발레리아 씨도 궁금하죠? 다 아버지 건가? 어머나 이번엔 꽃무늬 블라우스 나오네. 아무래도 발레리아 씨가 입게 될 것 같다. 코디까지 딱 맞췄다. 고부가 나란히 일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어머 발레리아 씨 아이고 귀엽고 잘 어울리고 아유 바지도 깔맞춤하고 토끼 모자도 쓰고 이뻐. 며느리의 귀여운 모습에 김 여사도 웃음 터집니다. 시골에 온 김에요 인삼밭에 잡초를 뽑으려고요. 이걸 뽑고 이것도 뽑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잘 설명을 해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엄마 어렸을 때는 한 고랑씩 맡아. 이쪽 동생,
왔다, 엄마 이렇게 상고라서 끝까지 가야 돼.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이 농사 짓는 게 너무 싫었어. 그냥 읍내에서 큰 점포에다가 그냥 슈퍼 하나 차리면 식구들이 다 먹고 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그런데 이상하게 시집어가지고 슈퍼를 하게 됐어. 근데 얘기 참 재밌게 하시네요. 그래서 어디 데리고 어디 나가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없이 처음 갔었으니까 다른 곳에 가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기분 전환이 되고 이 식구들하고 좀 달리 떠나서 지금 그냥 좋은 아버지 보고 이제 좋은 밭 보고 내가 자랐던 데 가고 그러니까 이제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냥 몸에서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건가 봐요. 또 강민이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 네? 강민이. 아니요. 그냥 처음 강민이 처음에 볼 때 그냥 아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근데 강민이가 자꾸 찝쩍거렸어? 네? 그러니까 강민이가 자꾸 슬금슬금 다가왔어? 아. 응? 네. 발레리는 마음에도 없었는데. 김여사님 농담 잘하시네. 마음이 편해지니까 얘기가 슬슬 나오죠? 고부 사이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옥상에서 뭔가를 준비 중인 시아버지. 어머, 숯불 피우시네. 음식 재료들도 공수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시려고요? 어머, 발레리아 씨가 쌈장을 한가득 담아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삼겹살 파티 맞아. 시아버지가 손수 부으시네, 그냥. 가끔 합니다, 이렇게. 네. 가족들의 즐거운 시간. 역시 발레리아 씨는 삼겹살도 복스럽게 잘 먹어요. 쌈장 발레리아가 만든 거야? 네? 쌈장 발레리아가 만든 거야? 아, 너무 맛있겠지? 어? 너무 맛있겠지? 좋아했어. 발레리아가? 삼겹살 만들면. 오랜만에 칭찬해 기분도 좋고. 아내가 칭찬받는 걸 본 강민 씨는 어깨춤이 절로납니다. 음악이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두 사람은요 함께만 있어도 좋은가 봐요. 강민이하고 발레리아가 어쨌든 나 결혼을 한단 말이야. 서운한 마음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발레리아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특히 강민이를 난 참 사랑을 했었어. 이뻐했고 참 뭐 내 자식이라 이뻐서 그런가 몰라도 참 인물도 괜찮았었고 뭐랄까 나는 매수했지만은 야는 그래도 매수하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레리아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크나큰 충격이 왔었어 나한테 사실. 왜냐하면 한국에도 많은 여자가 있는데 50%는 여자고 50%는 남자야 세상살이가. 근데 왜 한국 여자를 버리고 왜 발레리아를 선택했을까. 근데 엄청 힘들었었거든. 사실 지금에 와서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아팠어. 시아버지의 솔직한 얘기에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모르겠어. 내가 그래도 한 서너 달 전만 해도 강민이가 돌이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했었거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김여사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착잡하기만 하죠. 발레리아 씨는요, 이런 시부모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그때부터 아버님 마음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오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는 남편이 그냥 아 괜찮다고 했어요. 잘 살으라고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무리는? 응? 모르고 있었어?
때문에 눈물을 터졌어. 이제는 내가 네 부모한테 해주는 걸 참 못해.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막 가슴이 와닿네. 현실이라는 게. 아, 나 속 시원할 것 같아. 그래놓고는 가면 막 불러. 아니.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으니 웃으면서 자리를 마무리해요. 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발라리가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진짜 같이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좀 미안했죠. 그래서 정말 어제 의지할 데 없는데 그 속이 오죽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고부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와, 화사한 한복을 보니까 아, 신랑 신부 한복 맞추러 오셨구나. 약간 이렇게 연한 색깔, 이렇게 이제 입을 경우에는 이런 색깔 다 입어도 예뻐요. 색이 참 고우네요. 발레리아 씨가 입으면 더 이쁠 거예요. 아이고, 아담한 몸매 귀여운 발레리아 씨 한복 잘 어울린다. 이거 어때요, 어머니? 응? 이거 입고 나면 신입사회가 시작되는 거야. 어머, 강민 씨도 훤해요. 어디를 봐도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한 쌍입니다. 아니, 근데 김 여사님 갑자기 자리를 왜 뜨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들 내외를 보는데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우시죠? 전에 한번 한복 입고 사진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사진 그냥 찍어온 것 같고 그것만 봤었고 이번에 직접 가서 보니까 아유 정말 이제 한복 입고 결혼식 하는가 보다 실감도 나기도 하고 모델처럼 입었어요. 사실 이곳은요, 김연사 동생이 운영하는 한복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매끼리 할 말이 많을 거잖아요.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니, 이렇게 편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마음의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색다른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예?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예? 내가 내 고집대로만 생각했던 것을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요즘에 공부한다니까. 아, 김 여사님 마음이 그랬군요. 식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던 거군요. 아직도 어색한 이 고부, 앞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정열의 나라 멕시코로 떠난 가족들, 어렵게 만난 양가 가족들은 뜻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돈 식구들의 환대 속에서 신부님도 마음의 무장 해제가 되는데요. 결혼식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선남 선녀 신혼 부부의 사랑도 무르익어가고 드디어 멕시코에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와, 모두가 흥겨운 결혼식 중에도 착잡한 표정의 부모님들.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드디어 머나먼 나라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양과 정열의 나라로 알려진 멕시코는 남미 인디언의 전통과 유럽의 문화가 혼합이 된 독특하고 멋진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데킬라와 마리아치도 유명하잖아요. 비행기를 13시간 날아왔지만 아직 더 가야 된대요. 여자들은 평생 이쁘지 싶어요. 처음 사돈을 만나는 날이니 특히 그렇죠. 오래간만에 가족을 만난 발레리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레리아 가족분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와서 전화? 발레리아 저기 가서 좀 이따 이제 울겄네. 울지. 난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울지 마라. 오늘 뭐 고생하고 왔는 줄 알아. 아, 저절로 나오는 놈을 어떻게 저기. 울보라고 놀림을 받아도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친정은요, 멕시코 시티에서 2시간 떨어진 톨루카라는 곳인데 고급 주택 단지 안에 사신대요. 우리 아버지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계셔? 급한 마음에 단지 입구까지 마중 나오셨어요. 계셨어. 친정 어머니도 나오셨네. 어머니 머리 하셨네. 역시 사돈한테 잘 보이고 싶으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정 아버지가 진짜 풍채 좋고 멋있다. 지구 반대편 먼 나라로 시집 갔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식구들이 차례로 다 달려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 씨는요, 발레리아 씨를 데리러 왔을 때 보셨으니까 두 번째 만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한국말 연습했네, 아이고 이뻐라. 발레리아 많이 보고 싶었죠? 마흔이 다 돼서 얻은 늦둥이 막내딸이라니 말해 뭐 하겠어요. 저기 식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죠? 저기 결혼식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발레리아 결혼식 식 준비하시느라고. 친정 아버지가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긴장도 풀리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으신 분들 같고 또 발레리아가 또 못나지 않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게 좋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pues me dio mucho gusto porque así podemos acercarnos a las familias, conocernos un poquito más. Y poder comentar y apoyar a los hijos, ¿no? O sea, a Carmen y a Valeria, para que se sientan más confortados, más cobijados como en familia. 김 여사가 주변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온 가족이 산책을 나왔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서 걷죠. 보여주게? 보여주려고? 그래. 나도. 귀여운 조카의 재롱을 보는데 김 여사가 며느리 뒤로 조금씩 뒷걸음 쳐요. 아직 가까이 있는 게 어색한가 보다. 대신 시어머니 곁으로 발레리아 씨가 다가가요. 조금 멀어질 듯하면 따라잡아요. 이거 할 수 있어? Puede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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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쉬운 거 같은데 이거 또 해봐야 한다? 내가 그거 저기 공원에서 내가 몇 번 해봤는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다 해봐야 하나. 맞아요. 운동처럼 가족이 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엄마가 진짜 미인이시다. 머릿결도. 김 여사는 사돈에 대한 감탄이 끊이지 않습니다. 엄마 머릿결 너무 예뻐. 아. 어. Que se te ve muy bien ese corte de cabello. 은발이 너무 우아하고 멋있어요. 발레리아는 이제 제 거예요. 어머나, 김 여사가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박력 넘치시네. 본인이 해놓고도 쑥스러우신지 몸을 비비꼬시네. 발레리아가 지금 활짝 폈어, 지금. 네. 활짝 폈어. 고부 사이의 사랑도 활짝 핀 것 같아요. 발레리아가 많이 참고 그냥 표현도 못하고 있었을 발레리아 마음이 느껴져서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마음을 전하면 좋은데 그런 시간을 못 가졌기도 하고 좀 안쓰럽고 미안해서요. Me sentí muy emocionada porque me di cuenta que mi suegra se daba cuenta de cómo me había yo sentido mientras estábamos en Corea. Pues que ella, de hecho, ella me dijo que pues gracias a mí ella podía cambiar, ¿no? Podía hablar más sobre cómo se siente, porque ella no es una persona que expresa mucho sus sentimientos. Entonces, pues me sentí muy feliz y muy agradecida con ella. Me dio mucha risa, pero como que a la vez sentí muy bonito, ¿no? Porque dije, ay, como que ella de verdad ya me considera su familia.